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을 했죠.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고 다시 오니까 어, 완전체로 얼마 만에 완전체. 네. 네. 그 사실 한 주 빠진 건데. 네. 아까 임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댓글도 그렇고 되게 오랜만에 완전체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러게요. 전 한 번 빠진 건데. 네, 한 번밖에 안 빠지셨는데. 되게 많이 빠진 것처럼 생각하셔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4주 만에 완전체라 하셨는데. 네. 1주만. 네, 잠깐 한 주 빠진 건데. 네. 제가 존재감이 없는. 뭐 커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원샷 잡아주시고 저는.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하고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러니까 찌고 있었는데 코로나 격리 때문에 더 쪘어요. 오. 네. 이럴 수가. 계속 집에 있으니까. 네. 너무 그랬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국경주님 반갑고요. 네, 다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성경님은 더더더 예뻐진 진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살아서 돌아온 이강훈 전사님 반갑습니다. 네. 숨겨진 가족인 게 분명해. 누가요? 이성균님? 네. 아, 김하정님이 강훈 전도사님 5월에 사역 좀 잡아주세요. 무슨 말이죠? 임 목사님이 출연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 별 말은 아닐 거예요. 예. 별 말은 아니라고요? 예. 아, 지난주에 뭐 있었나요? 아니요. 아, 그런 거 없었어요? 네. 목사님 저 곡 한 달에 하나씩 쓰라 해서. 아. 5월에 확인하러 온다고 해서 목사님이 다른 곳에 좀 나가셨어요. 아, 사실 그 이야기는 소망이 많이 하시고. 네. 저한테도 작년에, 아 재작년이었나? 한 달에 한 번씩 곡을 쓰라 했는데. 그렇죠. 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네요. 네, 5월이면은 뭐 가정의 달. 네, 그런 이면이 반갑고요. 강훈 삼촌, 네, 박성민이 반갑고. 김하정님, 네. 봄이라서 그런지 화면이 눈이 부신다고 그러는데. 밝기를 뭐... 낮추시면 밝기를 낮추시면 되거든요. 예, 네. 아니면 핸드폰 그 액정 화면에 밝기를 좀 낮추시거나 뭐 아니면 뭐 네 제가 좀 빛이 나죠. 예, 축하드립니다. 어, 진짜 살이 많이 쪘네요. 네, 다이어트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역 잡으세요, 빨리. 그 사역은 제가 잡을 수 있다고 잡는 게 아닌데 불러줘야 잡는 거니까. 임 목사님 사역을 잡아주라는 건가? 아, 교회 가는 길에 임 목사님을 초대를 하라는. 네, 저희는 뭐 언제든지. 사실 목사님이 오늘도 되게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계시는데. 지금 오셔도 돼요. 네, 지금 들어오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눈이 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생겨 보인다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쁘고. 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혼자 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어. 저는 상당히 좋게 봤는데. 아, 좋게 봐주셔서 네, 감사하네요. 네. 어, 그냥 목이 너무 아프고. 네. 물을 마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그 하은자매도 화요일날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거의 화찬사를 통으로 봤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통으로 봤는데 물 마시면서 막 되게 좀 힘겹게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1시간 그렇죠. 30분 동안 혼자서 하시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은자매와 그 지인자매의 그 개인 혼자서 방송하시는 게 그 몰입도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혼자서 하는 게? 네네. 저는 몰라요. 제가 진행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되게 그 신선했고 하은자매도 그렇고 지인자매도 그렇고 조금 더 이제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인자매 찬양도 그렇고. 라이브도 그랬고 이야기도 그랬고 되게 잘 경청해서 듣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반성도 했습니다. 자기 반성은 뭐죠? 무슨 반성을?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조금 방송에 이 나는 이제 오디오가 비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조금은 여유 있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네. 그래서 저 격리하는 동안에 옛날 방송을 되게 많이 돌려봤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나온 거? 어. 교회 가는 길 포함해서 예전에는 제가 화요예배. 네, 화요예배는 찬양이니까
가끔 게스트로 나갔던 제 땜빵 전문이었으니까 샬롬 굿밤, 뭐 화찬사, 뭐 수요일에도 나가고 나갔던 것들 좀 돌아봤는데 제가 좀 되게 이렇게 강박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 계속 예, 예. 진행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오늘 마인드 컨트롤 되게 많이 하고 왔어요. 여유 있게 하자. 여유 있게. 편안하게 하자. 네, 목소리가 이미 잠겨서 여유가 있어 보이네. 아 그래요? 예. 지금 상당히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 네. 어느 일정 수준 톤이 안 올라가요 지금. 네, 목소리 많이 잠겨. 네, 목소리가 잠겨 있고 네. 어제 그 병원 가서 주사를 맞고 약도 많이 타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 합법적인 그 처방을 하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법 안에서 최대치를 준 거래요 저한테. 지금 최대치를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오늘 방송해야 된대. 뭐 제가 당장 목소리 좀 써야 된다. 제가 좀 부탁한다.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도 보통 목 감기면은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이 후유증에 대해서는 답이 없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도 상당히 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저도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고 목소리가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지인자매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 그 기침 좀 하게 댓글 좀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 문국견주님이요. 각자 색깔이 있는 거죠. 강훈 선교사님 꽉 채운 진행도 좋아요 라고 하셨고 하정 강훈 전도사님 인스타 스토리에서 너무 귀여운 사진을 봤습니다 라고 하세요. 제가 귀엽나요? 그럴 리가요. 봄이 얘기겠죠. 그럴 리가요? 하정이가 이제 귀엽다고 하진 않을 거니까. 아 그래요? 선교사님, 그렇죠. 어, 귀엽다는 얘기 종종 듣는데요. 근데 하정이가 그러진 않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죠. 봄이겠죠. 네. 네, 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제가 오늘 웰컴 퀴즈를 준비했어요. 오 정말요? 네. 어제 못할 것 같다고 저희 좀 없애자고. 약간의 그 코너 네. 폐지 소리 있었는데. 사실 합의하에 코너를 없애자 네, 새로운 걸 하자 너무 그래, 못하겠어 네, 지금 너무 힘들고 소재가 없어 소재 고갈되고 예. 몇 번 해봤는데 최근에 좀 재미없었고 그런데 진작에 그랬거든요. 할 게 생기면 하고 그러면 편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걸 위해서 저희 집에서 이 사건이 딱 일어나는 순간 아 이거다 비즈다 이렇게 네. 방송쟁이가 됐네요. 웰컴 퀴즈 가겠습니다. 저희 집에 어제 사고가 났거든요. 작은 사고 해프닝이 있었는데 뭐가 쓰러졌어요. 갑자기 뭐 가만히 있던 게 팍 쓰러져서 저희 집이 난리가 났어요. 뭐가 쓰러졌을까요? 미디어 처리님 기타는 자주 쓰러집니다. 봄이 때문에. 화분! 저희 지금 화분 아직 안 키우고 있습니다. 봄이 인형이 쓰러졌으면 무서웠을 것 같네요. 봄이가 가만히 있진 않아요. 네. 신촌 장성교회 스피커 땡, 냉장고 땡, 책장 땡. 주님이 집에 임재하셨나봐요. 사람, 거울, 화분. 컴퓨터 모니터 땡, 에어컨 땡, TV 땡. 여러분 진짜 황당해요. 진짜 황당합니다. 저 너무 놀랐어요. 그것이 있는 방이 있거든요. 그게 쓰러져서 방문이 안 열려가지고 어제 진짜 난리 쳤어요. 진짜 방문을 못 열어가지고 이거를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고요. 가족사진 아닙니다. 마이크 스탠드 아닙니다. 행거 아니요. 신발장 아니고 스타일러. 와 스타일러 갖고 싶다. 스타일러 너무 갖고 싶네요. 후원 계좌 한번 인스타에 네. 올려보세요. 후원 계좌를 스타일러 계좌 왕자 행거가 뭐예요? 청소기 땡 건조대 땡 장롱 땡 옷장은 붙박이라서 안 떨어집니다. 네 침대 저희 집 침대가 없어요. 네 자꾸 불쌍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옷걸이 땡입니다. 김정복님 몰라요. 네 아 오늘 좀 모르네요. 이게 몰라야 좀 재밌네. 침대 땡 커튼 땡 아 너무 궁금하죠. 한 번만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저요? 네. 한 책장? 책장? 아닙니다. 책상? 아닙니다. 싱크대. 싱크대가 쓰러질 수도 있겠네요. 철봉. 집에 철봉 선풍기 아직 안 꺼냈을 거예요. 네. 소파? 아닙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까요? 네. 힌트는
이거 요거 방이 전용 방이 있어요 보통. 요거 전용 방. 전용 방? 네. 보통 이거를 집 안에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집 아니긴 한데 사람이 있는 방은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한 공간에 이게 있는데 그게 팍 쓰러지면서 못 들어가는. 변기? 변기요. 화장실일 수도 있겠네요. 비슷해요. 창고. 책장 땡. 피아노 땡. 저 집에 피아노 없습니다. 피아노 있잖아요. 음향장비 땡. 아 그거 그 작업실에 보내버렸어요. 아니요 그 분홍색깔 피아노. 아 예. 그게 피아노. 피아노죠. 아 네 피아노군요. 네. 카리스님 정답. 오 어떻게? 세탁기. 세탁기가 왜 쓰러졌어? 세탁기가 뭐 그 세탁 그 방이 있거든요. 세탁하는 그 약간 베란다라 해야 되나 그런 곳이 있는데 저녁을 하고 왕이성님 세탁기가 쓰러져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었고 보미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서 쾅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 뭐야? 그랬더니 와이프는 이제 그 요리한다고 정신없이 그냥 몰라 그랬는데 제가 뭐지? 세탁실을 들어가려고 문을 탁 열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이제 요만큼만 팔 하나 들어갈 정도로 세탁기가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방에서 세탁방에서 세탁기를 바꿔달라고 누가 혹시 그랬나? 이렇게 아슬하게 세워. 그래서 너무 뜬 것이 너무 놀래서. 근데 문제는 이걸 세탁기 안에 옷도 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팔은 하나밖에 안 들어가고 세탁기가 진짜 이렇게 기울어 있었거든. 그래서 한 시간은 이제 묵상을 했어요. 아 묵상이라기보다 생각을 했어. 고민. 한 시간이나 쳐다보면서. 아 진짜 와이프랑 이거 어떻게 하지? 문이 안 열리니까 세울 수가 없잖아요. 어 그렇죠. 진짜 이걸 사람을 불러도 근데 문을 떼려고 해도 문을 안쪽에서 떼야 되고. 문제가 있네. 야 자막의 다리님이 통돌이 드럼. 예 통돌이. 통돌이니까 쓰러졌어요. 안에서 그 탈수를 하다가 탈수할 때 너무 이렇게 막 얘가 되게 막 이렇게 떨잖아요. 네. 바바바바 하다가 이제 쓰러진 것 같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진짜. 드럼 세탁기로 바꾸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럼 저는 얼마나 또 일을 해야. 그렇군요. 아 너무 놀랐어요 진짜. 그래도 다행히 세웠어요. 다행이네. 여기 다 까지면서. 고생을. 제가 순간 헐크로 변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와이프가 자기가 팔이 짧으니까 자기 해보고 둘이 잡아보고 막 안 되고 막 마지막에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정말 세게 으아악 했는데 들리더라고요. 마지막에? 들리더라고요. 문이? 아니 그 세탁기가 팔을 하나 넣어가지고 세탁기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나 정말 세게 밀었는데 꾹꾹꾹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삼손 체험을 하셨어요. 맞아요. 어제 순간 삼손이 되고 헐크가 됐어요. 아 수평이 안 맞았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세탁물이 안에서 너무 무거운 게 이제 돌다가 너무 많이 네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 정도면 살린 거 아니에요? 웰컴 퀴즈?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웰컴 퀴즈 폐지설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다음 주에도 지인자매 인생에 재밌는 일이 좀 일어났으면 제 인생에는 네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웰컴 퀴즈를 웰컴 퀴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웰컴 퀴즈에 소스를 주시지 않을까? 아니 웰컴 퀴즈를 없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웰컴 퀴즈를 사랑하시는. 아 그럼요. 왜냐면은 어제 저희가 이제 웰컴 퀴즈를 안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렇네. 세탁기가 넘어져라. 강훈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탁기 빠. 퀴즈 폐지하고 찬양하라 듣지. 그렇군요. 네. 너무 웃겨.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인자매에게 다음 주에는 웰컴 퀴즈를 할 수 있는 소스를 주십시오. 이렇게. 찬양이 더 좋다는데요? 아 그럼요. 찬양이 더 좋죠. 여러분 빌드업 몰라요? 한국 축구 빌드업 하잖아요. 네. 처음부터 찬양하면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네 단계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 공개할까요? 네. 주제 공개해 주시지요. 제가요? 제가 할까요? 할게요. 네. 주제는 바로 내 마른 마음에 필요한 찬양이라고 하네요. 메마른 뭐라고요? 메마른 마음에. 네, 메마른 마음에 필요한 찬양. 네. 찬양. 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본인이 적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메말은 메말은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해준 찬양. 왜냐하면은 건조하잖아요. 건조해서 봄이라 건조해서. 네, 봄이라서 건조하고.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산불도 났고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면서 아, 이 건조함을 좀 생각을 했죠. 그래도 제가 격리하는 동안에 그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 코로나 극복법. 극복법도 있어요? 네. 전혀 찾아볼 생각을 난 못했는데. 아, 그래요? 못했는데. 아니 저는 딱 걸리자마자 유튜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유튜브를 다 찾아봤어요. 아, 그건 그렇죠. 네, 코로나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방송이니까 이거 팁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일단은 뭐 요즘에는 재택 치료가 되더라고요. 전화해서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상비약 먹으면은 소용이 없고 전화로 병원 진료를 받고 배달로 약을 받더라고요. 배달로. 네. 그 약을 먹고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 목이랑 여기 안에 이쪽 부분이 의사 선생님 표현으로 이 타 들어가는 느낌이 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너무 여기가 건조해져서 이 피부 조직이 붓는데요. 건조해서구나. 네. 그래서 붓고 이게 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직이 다친다. 그래서 여기를 항상 촉촉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가습기. 가습기를 항상 틀어놔야 되고 가습기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아침 저녁으로 20분 동안 그 샤워를 하래요. 샤워요? 아, 네, 몸에 따뜻한 물로. 수분을 많이 네. 넣어주라고? 네네. 샤워를 하는데 그 샤워하면서 발생하는 그 수증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많이 했고. 꿀팁이네요. 네. 저는 안 씻었거든요. 아. 집에 있으니까. 씻어야 되나? 아, 잠만. 안 씻었다고요? 아니 일주일 내내 안 씻은 건 아닌데 이제 아. 뭐 하루에 두 번이나 샤워를 네. 하고 뭐 그렇지 않았다. 아 네. 그렇군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또 공개를 해버리시네요. 네, 그냥 머리가 좀 간지러운데 이러면 좀 까물어가고. 네, 건조한 거를 조금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아직 그 코로나 전이시면. 조만간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가. 그쵸. 네, 그런 게 준비, 가습기랑 샤워를 좀 많이 하면서 좀 촉촉하게 해주시는 네 몽국 경준님도 꿀팁이라고. 맞아요, 수분 공급. 아, 네, 꿀팁이. 예, 그런 것들 해주시면 참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저는 좀 잔기침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메말은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해줄 찬양. 여러분들도 오늘 듣고 싶은 찬양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승환님이 메마른 뼈들의 저 형제에게 그거죠?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송정미 사모님이 부르신 그건 것 같은데. 네. 아까 주제를 말하니까 댓글에 네. 저희가 가져온 찬양을 다 맞추셨어요. 아 그래요? 네. 뭐라고? 아, 못 봤어요. 다, 아니, 다 그냥 맞추셨어요. 누가 이거 하세요, 이거요. 아, 저희 주제 찬양을 예. 들켰네요. 예.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했네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자매가 준비한 찬양이? 저 빈들의 마른 풀. 네. 저 사실 그거 생각은 하긴 했는데. 아, 전 이거 왜 했냐면 네. 목사님이 저번 주에 아, 뭐 그, 맞아요. 그 봤어요. 네. 네. 저보고 빈들의 마른 풀을 부르라고. 제일 좋아한다고, 목사님이. 네, 저는 빈들의 마른 풀을 부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일주일 내내 빈들의 마른 풀. 아니 근데 아까 리허설할 때 들으니까 네. 저희가 그 신청 찬양으로 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들으시고 되게 좋아하셨던 거. 아니요, 동생이랑 이렇게 했다 하시는데 아, 전혀 그런 적이. 제 목사님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네.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메말은 어쩌고 하시길래 아. 바로 이거 한다고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고민 없이 목사님 듣고 있기를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신진 자매 찬양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아 이지훈님도 오늘 확진되셨다고 하네요. 아, 네 좀 늦으셨네. 네 하여튼 뭐 네 잘 관리하시고 약 잘 챙겨 드시고 건조하지 않게 다 딱 오늘 또 건조한 이지훈님을 위해서 저희가 촉촉한 방송 지금 여기도 건조기가 있네요. 그러네. 더 올릴까요? 건조 가습기 습도가 50이나 되네요 지금 여기가.
50. 50이면 딱 좋죠. 40에서 50이 좋다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 임내. 임내는 건조할 때 듣기 좋은 찬양일까요? 하여튼 뭐 네. 계속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찬양 듣고 싶어 하시는데 네. 처음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알겠습니다. 지인자매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비가 온다고 생각하세요. 아, 비가 온다 생각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비 내려라. Let it rain. 님이 샤워 가상 체험인가요? 비를 맞는 거를 상상하라고 하셔가지고 샤워하다가 만 느낌이라고 아 샤워 다 하고 나온 기분이라는 거구나. 네. 잘못 읽었네요. 이야 좋네요. 이거 그 뭐냐 예전에 불렀을 때보다 뭔가 좀 더 빡빡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빡빡. 네 뭔가 좀 그 단단해진 것 같아요. 네. 밤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세요. 문국 경중님 보내주셨고 지인자매님, 하은자매님 힘내세요. 예, 힘내시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슬보슬 예쁘게 은혜비가 내립니다. 최은주님. 오, 예쁘게. 예쁜. 그러니까 이 찬양이 되게 찬송가로 부를 때는 좀 간절하잖아요. 근데 방금 이 느낌을 들었을 때는 진짜 이런 느낌이네요. 보슬비. 근데 봄비 이거를 편곡해서 부르시는 분들은 다 좀 밝게 많이 부르시던 아 네. 주로 이제 그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가 봐요. 아, 제가 언제 한번 간절함의 끝으로 한번 편곡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를 비를 안 주시면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비야 내려라 이렇게 약간 마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느낌으로 네. 저 좀 많이 쉬어가지고 약간 좀 창작혼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최근에도 좀 곡을 많이 쉬었어요. 하루 그냥 딱 다 멈추고 혼자 좀 떠났다가 왔는데 좋더라고요.
뭘 하셔 하러 가셨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차 타고 멀리 갔다가 드라이브만. 네, 혼자 하늘 멍하고 혼자 있다가 또 차 타고 왔어요. 하루를 그냥 통으로 혼자 이렇게 시간 썼는데 좋더라고요. 머리를 비우는 시간 받으셨어요. 좀 생각 정리도 하고. 근데 코로나 그 걸려서 격리할 동안 그걸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생각만 하니까 되게 안 좋은 생각도 했다가 좋은 생각도 했다가 뭐 한 40년 뒤도 생각했다가 40년 뒤는 80... 10년 전도 생각했다가 막 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40년 뒤를 생각하는 네. 뭘 본인을 생각한 거 아니면 뭐 AI에 잡아먹히는 미래를 생각한 거? 오! 그것도 있었어요. 지금 이 세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오.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하여튼 오랜만에 N이네요. 확실하네. N이 그래요? N이 뭐죠? N이 어떤 INFP. 예. 약간 좀 많이 알려진 바로는 검사에는 그런 용도로 쓴 게 아닐 텐데 약간 알려진 바로 좀 상상의 나래를 맞아요. 계속 펼치고 맞아요. 저는 뭐 상상으로는 뭐든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저는 약간 현실주의잖아. 생각을 하다가 아이 뭐 어떻게 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끊어 그냥 이렇게 끊는 거거든요. 아니 저 주위에 그 지인자매처럼 조언을 하는 사람이 몇몇 있어요. 조언을 또 해줘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적당히 해라. 네 그렇게 해주시는 분도 많고 상상하니까 또 많은 곡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하영님이 건조주의보 때 꼭 불러주세요. 오늘 뭐 주제를 나름 재밌게 잘 잡은 것 같네요. 그러네요. 김종복님이 예쁜 벚꽃 못 보여줘 안타깝네요. 완전 만개했어요. 대구에 말씀하시는 네. 사실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권사님. 그래서 저도 스토리에 올렸는데 만개한 벚꽃을 마음껏 보고 왔습니다. 전 아직 못 봤어요. 네. 아직 여기는 없으니까. 없나? 없던데요. 아직 저희 집 그 길이 다 벚꽃길인데 아직 없고. 전 못 봤어요. 대구는 다 만개했고 대구는 또 근데 높은 데는 또 없고. 네 그렇습니다. 보러 가야겠네. 네 벚꽃 많이 보시고 많은 생각도 비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어떤 곡들이 있나 아까 좀 본 것 같은데. 아까 성 교사님의 주의잡이가 내려. 아, 그거 생각해보니까 딱이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거는 메마른데 그건 약간 좀 이미 젖어 있는.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느낌. 그렇죠. 부어버리면 좋죠. 생각 못했는데. 네. 주의잡이가 내려도 괜찮네요. 네. 논란의 하늘을 봐도 있네요. 하늘 보면 비가 와 이런 건가? 왜 논란이라고? 그러게요. 왜 논란이지? 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뭐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기어 왜 이렇게 높게 나와?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높아요? 처음 부르신 대로 첫 거죠. 네, 메말라지신 것 같으니까 뭐라고 네. 드세요. 뭘로 했어요? C. 세 개나 올렸군요. 네. 많이 높네요. 비가 안 오면은 하나님 화내실 것 같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 준비한 찬양을 좀 요쯤에서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한자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한자매가 화요일날 이걸 불렀어요. 어, 그 찬양. 화찬사에서 이 그, 찬양을. 근데 또 하면 안 돼요? 어, 아니 아니요. 또 하시.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또 하시는구나. 또 이러길래. 어, 네. 네. 그 사실 화찬사에서 신청곡 아니고 본인이 선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그 댓글도 달았어요. 아, 내가 할 건데. 아, 먼저 했는데 먼저 하셨어요. 네, 먼저 하셔 뺏겼어요. 네. 두 분이 무슨 요일에 생각했는지. 뭐라고? 뭐 아, 누가 먼저 생각했는지 하셨는지 아. 네, 남겨주시면 먼저를 가리도록. 예, 한자매님 이 곡을 언제? 아, 근데 저는 제가 아 그렇구나. 저는 격리 때 이 곡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자그마한 씨 일주일이나 먼저 하셨다고 하는데. 2주죠. 2주. 원 2주보다 앞서셨는지. 아닐 수 있지. 뭐 더 더 그 전일 수도 있고. 네, 한 1년 기다린 걸 네. 수도 있으니. 아, 이 곡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6개월? 네, 뭐 몇, 아, 얼마? 하루 전. 아, 저 이모티콘이 모든 이모티콘 정말 찰떡이네. 네, 갑자기 온다. 아, 네. 하여튼 뭐 좋습니다. 어, 이 찬양이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위로도 되고 너무 좋고 이게 그 심영진 간사님 목사님이 만드신 곡이거든요. 아름다우신 이거 만드신 분 은혜로다 주의 은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또 뭐 엄청 약간 명곡 명곡 제조기 명곡 제조기 근데 이 분이 그 윌러브랑 같이 이 곡을 부른 또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목사님이 찬양하기 전에 이 곡을 만든 이야기를 잠깐 하세요. 비 준비하신 예, 예, 예. 이 찬양을 들을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을 설명을 하시는데 후렴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이다. 교회된 여러분이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에 선포하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목은 비 준비하시리니잖아요. 근데 그 구름이 덮이기 구름이 덮이고 비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덮일 때 우리는 좀 그 구름 때문에 좀 우울해하거나 좀 어, 내 인생에 왜 구름이 낄까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기 때문이다. 음원이 아직 없나 봐요. 유튜브에밖에 없더라고요. 네. 빨리 발매를 또 하셔야. 네네. 이 찬양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전신인 것 같아요. 감성팡님이 이 찬양 제목이 뭔가요? 비 준비하시니. 네. 입니다. 에스더 성님도 찬양 너무 좋다고 하시고 신나연님이 묘하게 예전 단 느낌 난다. 신기하다. 작곡가님이 심영진 목사님이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건. 심영진 목사님이 예전 단 곡 다 만드셨으니까 네 비슷하죠. 네. 그 같습니다. 정말 곡을 좀 저는 다양하게 많이 듣는 편인데 간혹 가다가 한 곡이 꽂히면 또 정말 그것만 듣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아, 이게 이거는? 지금 그래요.
오늘도 오는 길에 한 10번 들었어요. 10번이나 네. 많이 꽂히셨네. 10번 듣고 네. 격리할 때 계속 듣고 은혜를 많이 네. 받았나 봐요. 어 맞아 진짜 이게 통해서. 맞아요. 이 찬양 통해서 최근에 제가 좀 하나님 앞에 딱 또 설 수 있는 그게 됐거든요. 네. 어 감성팡님이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기서도 조만간 할 것 같네요. 네. 감성팡 릴레이를 한번 이렇게 어 비준비하시니 이렇게 좀 가면 어 지금 하하님도 하셨어요. 아 네 뭐라고 아는 분이세요? 아 네네 드럼 치는 장현철 드러머 장현철 이 드럼 유튜브세요. 어... 장비 리뷰하시고 어... 이분이 제 노래 아멘 드러머 드럼 쳐주셨던 분 반갑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반가워요. 아 이분이 그분이세요. 그 민홍기 목사님 그 찬미 워십 아 그 밴드에 네 밴드에 계셔서 그 원박이도 이분이 치셨고 어, 원박이 그 유명한 네. 원박이 아닌가 가사님이 원박이 치시는 거 맞죠? 네 맞을 거예요. 네. 네. 아니면 안 되는데. 아니면 망신이죠. 네. 폭망. 지인님 몸 괜찮으신 거죠?라고 하네요. 저는 거의 난 것 같네요. 네.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현철님 댓글만 쓰고 나간 것 같네요. 네. 굿만 하고. 그 오늘 주제가 좀 메마른 주제가 메마르지는 않았지만 메마른 거에 대한 주제잖아요. 좀 신앙적으로 좀 그 메마를 때가 종종 찾아오잖아요. 아 자연철님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원박이 치셨대요. 네. 좀 자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딱 아 내가 좀 메말라 있구나. 신앙적으로 내가 뭔가 좀 메말라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좀 사역보다는 그냥 다른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살면서 그러니까 그냥 개인 묵상을 하는 거 말고 그냥 일을 하면서 어 내가 이게 뭔가 그렇게 배우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라고 배우는데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그 모든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많이 대하니까 좀 다운되는 일이 있을 때 이제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사람들인데 내가 이렇게 대하는 이렇게 막 버거워하는 게 맞는 태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네요. 관계 안에서 또 그걸 느끼네요. 거의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죠. 그렇죠. 근데 거의 일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그런 분들이랑 대화하고 교제하고 뭐 일하는 과정 속에서 좀 느껴지는 게 많나 보네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레슨 할 때 네. 교제를 사실 거의 안 하고 교제? 얘기를 거의 안 하고 내가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든 잘하게 만들어야 돼. 사명감이네. 이런 생각만 가득하고 그렇다고 레슨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쵸? 사실.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한동안은 이제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지 못할 때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시기 때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제 기타 학원 강사했을 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도 이제 주말에는 전도사를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평일에 이제 학원 강사를 하고 있을 때 아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좋은 영향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담? 내가 잘하고 있나? 죄책감도 좀. 네 그래. 맞아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럴 때 좀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나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교사님은? 아 저요? 네. 저는 크게 몇 가지가 생각이 났었어요. 저도 나는 언제 좀 그럴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들을 때 좀 메마른 걸 많이 느껴요. 말씀을 들을 때. 네, 내가 지금 상태가 좀 메말라 있구나. 체크를 이렇게 말씀으로. 네. 그래서 주일 말씀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 안에서도 많이 들린다라고 믿거든요. 그쵸. 실제로도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인자매랑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인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랑 사석에서 대화할 때도 아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것들이 많이 깨달아질 때가 많은데 그게 되게 메말라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목사님의 말이 그냥 여기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번개탄 방송을 막 열심히 한 시간 반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거죠. 그럴 때 또 찬양을 들어도 전혀 찬양이 들리지 않고 그냥 음악으로 들리고 그럴 때 아 너무 아 지금 내가 메말라 있구나 그러면서 좀 많이 돌이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그러면은 제일 최근에 내가 좀 메말라 있다가 아 좀 뭐 회복이라기보다 좀 촉촉해졌다 오늘 빈들의 마른 풀처럼 봄비를 조금 맞았다 막 요런 거 있었어요? 촉촉해졌던 게 저는 이제 저도 사역을 많이 하다가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청년부가 나이로 나눠져 있거든요. 나이로? 근데 이제 제가 위에 반으로 진급을 했어요. 위에 팀으로. 아, 위에 팀의 막내로 진급을 했는데 저는 사역할 때도 좀 뭔가 잘해야 돼. 뭔가 반주를 하면 반주를 정말 잘해야 돼. 은혜롭게 잘해야 돼. 이런 그래 보여요. 리더를 하면 얘네를 어떻게든 성경을 읽게 해야 돼. 어떻게든 이렇게 키워서 보내야 돼. 너무 이런 생각이 좀 마르다처럼 거의 많고 제가 은혜를 못 누릴 때가 많은데 그렇게 막내로 가니까 이제 사역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원래 이렇게 만나게 된 소그룹에 계신 언니 오빠들이 이제 저보다 조금 많이 사신 분들이지만 아 뭔가 그러니까 나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생각을 다양하게 잘 하는구나. 뭔가 그런 걸 들으면서 많이 채워졌던 것 같아요. 아. 교제를 할 때 채워지는 게 많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그거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교제하면서 저는 종종 이게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3-4명 모여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애들이 좀 당황하긴 하는데 야 너 이거 우리 지금 이거 예배다. 아 갑자기? 나는 지금 이걸로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 너희들의 말이 너무 좋고 또 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안 들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너무 그 모임이 사모되고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경험했다고 하니까 참 도전이 되네요, 진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회복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네요. 맞아요. 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딱 때에 맞게끔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보내주시고. 오늘 같은 날엔 가사. 그렇네 말씀도 그렇죠. 신나님 안 나와요? 하신 말씀. 신나님 안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가 아니라 이 곡 안 나와요? 기다리고 있는데 네. 저희가. 네. 신나님 TMI인데 악보 좀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기 싫은 걸 수도 있잖아요. 아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요. 어제 네. 저한테 곡을 하나 맡겨주셨는데. 그냥 들려줘도 돼요 신나님? 그 방송에서 진짜 노래를 작곡을 해서 보내주는데 반주 없이 호호하 하는 거 보니까 그럼 안 되죠 반주 없으면 그러니까 반주 없이 노래만 불러서 보낸 거예요 나한테 물론 그 신나님이 직접 보낸 건 아니고 휘타님이 보내셔서 작업하자고 그 작업을 하려면 악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10초만 안에 10초 뒤에 10초 정도면...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아, 네. 곡 좋더라고요 또. 아 10초만 들려주는 게아 10초만 아니라 10초 뒤 악보를 준다. 10초만. 곡 좋아요 진짜. 네. 궁금하네요. 신나윤님 악보 오늘 그리려고요. 오늘 그린다고 제가 어제 밤에 부탁을. 10초. 깨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잠자던 우리게 산 소망 영광스런 새 아침을 주셨네. 여기까지. 오. 뭐야?
유튜브가. 아, 유튜브. 네. 이거를 이강훈 느낌으로 해달라고. 어, 성교사님 느낌으로. 네, 네. 신나님이 내시는 게 아니라. 네. 네. 아, 이게 히즈쇼 이번 컨텐츠예요. 아~ 히즈쇼 정규 앨범. 그러니까 저도 아기가 불렀나 했는데 진솔이는 아직 저걸 부르기 너무 어리지 않나요? 네, 히즈쇼 성경학교 이번에 나오는데 기대할게요. 제가 드디어 메인 트랙을 신나게 메인 트랙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성경학교 때는 그거 피처링이었는데 많이 업그레이드 드디어 신나연님의 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네. 제가 이거 작업하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음이 촉촉해졌는데 아, 선교사님은 있으신지. 아 네. 저요? 저는 아, 근데 비슷하다. 저도 최근에 교회에서 저는 근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소그룹 같은 거를 못하니까 이렇게 나는 이렇게 뭔가 이끌어야 되는 입장인데 조금 포인트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수요일에 설교를 했거든요. 수요일에 설교했는데 그 설교가 이틀 전에 알려주셨어요. 설교라고. 왜냐면 제 순번이 아니었는데 미리 그 확진이 되셔가지고 그 전에 하신 목사님이 급하게 설교를 맡게 돼서 준비를 하는데 말씀을 찾고 준비를 하고 온 거 다 썼어요. 다 쓰고 아 됐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딱 하고 났는데 원고 끝났는데 밑에 이제 여백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그 여백에 뭘 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로서는 그냥 결론이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마음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마음이 딱 들면서 뭔가 위로라기보다 좀 진짜 회복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5년 전에 교회 사역을 하고 그만뒀거든요. 그때 청소년부를 맡고 있었고 제가 청소년부를 했을 때 뭐 쉽게 말해서 망했죠. 제가 부서를 맡고 있는데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아, 줄어서 줄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안에 약간 좀 실패했다 나는 실패하고 나는 교회의 그 사역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아 그런 또 네. 마음이 죄책감이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 있었죠. 교회를 떠나 있었고 찬양 사역을 더 열심히 하면 돼. 나는 교회랑은 안 맞아. 찬양 사역하고 선교하고 그 사이사이에 교회에 오라는 초청이 꽤 많았었어요. 매년 매년 그 전도사님들 이적 시장 열릴 때 이적 FA FA 그 이적 시장 열릴 때마다 어느 교회 뭐 사역해 보지 않겠냐 어느 교회 사역해 보지 않겠냐 네. 막 그럴 때마다 제가 거절하는데 뭐 나는 찬양 사역을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나 못해요. 난 자격이 없어요. 못하겠다. 네, 자격이 없고 내가 가면 망한다고. 약간 그런 마음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 근데 월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 그 빈 공간을 보는데 아 그 빈 공간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면서 아 이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위로를 또. 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보내지 않았다. 네, 그냥 너를 그냥 두지 않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고 내가 너와 함께했고 그 시간들을 버텨줬기 때문에 너는 이제 어디로 가든 내가 보내는 곳에 좀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여전히 지금도 사실 자신은 없는데 교회라는 곳에 다시 내가 왔구나 이런 좀 마음이 있어서 예 맞아요. 많이 메말라 교회라고 하는 곳만 생각하면 저는 되게 메말라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약간 상처가 돋해서 근데 하나님이 다시 촉촉하게 만드셔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 교회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룬 건 없고 뭘 한 건 없지만 아무튼 뭐 보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을 주면서 촉촉해졌습니다. 네, 네. 좋네요. 현철 간사님 계속 계시네요. 네,
계속 계시네요. 아, 장현철 간사님. 네. 울진에 계시거든요. 오. 이번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무슨 산불.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포스팅 보고 저도 진짜 기도 많이 했는데 그 집 앞 10m까지 불이. 많이 놀라셨죠. 예, 예. 그래서 근데 그 10m가 그 주유소였대요. 어. 주유소라서 어떻게... 정말 모든 그 뭐냐 소방 인원들이 다 와가지고 드럼 학원 하시는데 학원에 다 대피하셔가지고 가족들이 많이 놀라셨죠. 예, 많이 놀라셨죠. 기도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어떠셨는지 지금도 괜찮으셨다고 포스팅 올리신 거 봤거든요. 네. 네,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불러줄 수 있냐고 이 찬양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네네. 네. 이 찬양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아까 난 너무 높게 잡았는데 네. 지인자매 톤으로 해서 한번 저도 듣고 싶네요. 네. 드럼 초보 DKS님 그 드럼 초보면 그 뭐냐 장현철 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네. 청소년 사 올라왔다 읽어야 되는데 읽어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청소년 사역 시절이 많이 그립네요. 아이들은 이가훈 선교사님 같은 분을 잘 따른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더라고요. 아,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청소년들이 나를 잘 따르고 청소년들이 나를 좋아해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나도 그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고 교회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자꾸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김종복 권사님이 듣고 싶다 했던 찬양 잠깐 짧게 1절만 아, 네. 불러주시면 저도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모르겠어요. 네. 가사 몰라. 아, 악보 찾은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동안? 아니요, 아, 그렇구나. 네. 제가 할게요. 그러면 네. 반주해 주세요. 네. 네. 사연 언제? 아, 사연. 아직 30분 남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러주세요. 네. 네? 불러주세요. 왜요? 아, 네. 아, 기침 마음껏 하라고 폰 밖으로 안 튀어나온다고. 네. 귀가 아프실까봐. 따단. 불러주시면. 아, 근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건 또 왜 이렇게 높아요? 부르게요? 나 낮게 한 것 같은데? 이거 C키 아니에요? 아니요, 그 A플랫이. 아니, 그러니까 원래 원곡이 C키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원곡이 C키죠. 그럼 엄청 높은 노래네 이게? 아, 아니다, 아니다. 지금 D플랫을 하셨는데? 아, 그래요? 네. 미쳤네요, 제가. 네.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읽어주세요. 기타 잡은 김에 반주해드릴게요. 네. 주의 인자하심이 사라지니요. 지난 이거 저번 주 사연인데 사실은. 지지난주에 생방송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세 반석을 이번 주에 듣고 싶다고 하셔서 그 노래를 신지인 진행자님에게 패스를 하고 그래서 제가 했고 이가훈 진행자님에게는 이 곡을 대신 신청해 봅니다. 이 곡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갑자기 생각난 노래인데 듣기 좋은 곡 같아요. 이가훈 진행자님 이번 주도 좋은 연주와 찬양 기대할게요. 아 이게 예전에 온 거군요. 네. 네, 한자매가 안 오셔가지고 한자매 원곡이 G키래요. 네, 원곡 G인데 방금 망했네요. 그럼 A플랫이네. 네. G의 인자심이 이거 옛날 찬양이잖아요. 저는 잘 아니다 아는 노래 같아요. 아는 찬양 같아요. 이거 저 혼자 하면 되죠? 네. 네. 이거 저는 높아서 F로 준비했거든요. 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짧고 굵게 네 이게 원래 이렇게 신나는 곡이었나요? 아 느린 곡이에요? 몰라서 저는 컨트리는 아닌데 보통 그냥 그냥 약간 8비트 정박 느낌? 그래서 더 신나게 느껴졌네. 이거 있잖아요. 율동 있잖아요. 알아요? 아니요. 아, 처음 봤어요. 너무 옛날 사람 티를 냈네요. 다음 사연. 제가 이건 짧으니까 읽을게요. 화성 이하영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근준 목사님의 요백오백을 다음 주 신진 자매님과 이광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시 신청해봅니다. 아 이거를 그 뭐냐 해야 될까? 제가 다른 곡을 불렀죠. 네, 제가 잘못 가져. 이제 봅니다. 네, 그거는 영화 OST. 네, 네, 네. 근데 이 곡은 잘 알려지지 않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경산에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대구 경북에서는 거의 레전드의 사역자. 대구 쪽에서 사닥다리 선교회. 사닥다리요? 네, 사닥다리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었는데. 사닥다리가 뭐지? 사다리? 네. 그 성경에 나오는 네 거기 죄송해요. 이제 선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되게 오래 하셨고 네 경산 중학교에서도 찬양 사역 너무 오래 하셨고 지금은 개척하셨는데 이거 요백오백 이근준 목사님 거 치면 민호기 목사님은 듀엣한 거 나와요. 듀엣 하신 거. 네 원박이랑 같이 이어가지고 이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하영님이 듣고 싶어하셨던 원곡을 원곡이라기보다 원래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주신이 여호와시요 지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빛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시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믿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지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믿네. 좋네요. 이거 아까 장현철 강사님 이것도 치신 것 같다고. 아 맞아요. 이거 그 민호기 목사님이 프로듀스해서 민호기 목사님이 프로듀싱 하시면 드럼은 다 이분이 치세요. 이것도 친 것 같아요면 얼마나 많은 곡을 쳤길래 쳐보셨길래 이분은 약간 공장이에요. 친 것 같아요라. 공장 진짜 공장. 그냥 그 트랙 해가지고요 보내고 간사님 그러면은 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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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주고 아멘도 치시고. 네 아멘은 제가 몇 번 발열을 했는데 다시 쳐주세요. 다시 쳐주세요. 왜요? 가장 이거 피린 이거 아니에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 네, 잘해주셨죠. 맞아요. 장현철 간사님은 뭐 많은 곡들 하셨으니까 언제 한번 한번 더 하시죠 작업을. 네. 다음 사연 갈까요? 네. 아 네. 아까 제가 사다리라 했더니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알려주셨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은. 안녕하세요 강원 전도사님 지인자매님. 저 급 우울이네요. 지난번에 퇴사하려고 마음 단단히 먹었는데 전부 허탕친 기분이에요. 이번에 전 직장에서 연락 왔는데 잠시 보류하자고 하시네요. 하루빨리 퇴사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광고 나오는 곳에 서류 제출하고 연락 기다리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신청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강원 전도사님 솔로 부탁드려요. 라고. 아 이거 솔로군요. 네. 예. 퇴사를 실패하셨다는 안타까운. 큰일이네.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내시길 바라면서 찬양대로 네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위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맨날 30분 전에 시작하면 한 곡을 빼야 됐어서 네. 말씀드린 건데 엄청 빠르게 하시네요 이번에. 아, 곡 자체가 긴 곡이 없어서 네. 네. 나름 시간 배정을 했습니다. 네. 괜찮을 거예요. 네. 다음 사연을 누구죠? 제가 읽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정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언니, 강훈 전도사님, 내비님들, 내하입니다. 오늘도 교회 가는 길을 사랑하는 내비 중에 한 명이 왔습니다. 하트! 일주일 동안도 잘 보내셨나요? 저번 주 목요일날 교회 가는 길에 임목사님 깜짝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 재미있고 은혜가 넘쳤던 시간이었습니다. 하트! 지인 언니의 싱글 앨범이 하루속히 나오길 기대하며 봄과 관련된 찬양을 신청합니다. 지인 언니의 목소리와 어울릴 것 같아서요. 친절히 악보까지 함께 보내드릴 거예요. 하트. 지인, 언니, 편곡 잘 부탁드려요. 하트. 저의 신청곡은 김도현 사역자님의 봄입니다. 오, 저는 이 곡을 진짜 좋아합니다. 불러보진 못했는데. 전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막 이렇게 익숙한 곡은 아닌데 봄이 되면 항상. 왜냐면 저 라디오 할 때 라디오 할 때 그 지인자매도 그때 얘기했지만 매주 이렇게 하는 게 주제 정하는 거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감사한 게 절기가 있어서 감사하고 계절도 네, 계절이 있어서 감사하고 네 개나 있고 네. 그래서 봄 때 봄이 오면 이 찬양을 선곡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밤 10시부터 12시 2시간 동안 그냥 진짜 작은 부스에 혼자 있거든요. 그때 음악 이거 제가 선곡 듣고 싶은 노래 선곡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양 듣는 거예요. 저도 너무 좋고 좋은 네. 찬양을 그래서 그때 많이 들었던 찬양 이네요. 이제 보니까 피아노도 되게 막 맞아요. 거의 김동률처럼 네. 약간 외모도 비슷하죠. 네. 음악 성향도 비슷하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봄 듣고 오도록 제목부터 너무 마음에 드네요. 봄 네. 듣겠습니다. 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이 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이
꿈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약간 제가 좋아하는 멜로디. 그러니까. 이거 네. 중저음의 남성 보컬로만 듣다가 이렇게 또 들으니까 또 봄의 새로운 면이 느껴지네요. 저는 이거 보내준 악보를 보고 네. 동요 동요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보내줘야 지금 아. 동요 같죠 이렇게. 네,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남성 야. 보컬에. 그 뭐냐 친나연님이 청년 때 이 찬양 듣고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는 곡. 그러네요. 예. 찬양에 추억이 담겨 있으면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더 이렇게 예. 집중하게. 그리고 이제 추억은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메마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내가 메말라 있을 때 추억이 담긴 찬양이 있으면 그 찬양을 들으면. 다시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렇네요. 네. 신나님이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네요. 괜찮네요. 아 겨울이 안, 아 겨울이 안 끝날 것 같아서 갑자기 또 추워졌죠. 아, 춥더라고요. 따뜻해진 줄 알았는데. 네, 내일부터 말대요. 말말 네, 막대요. 네. 막. 막. 내일부터 말답니다. 네. 막다. 막다. 네, 제 노래 중에 밤이 밝다 했잖아요. 네. 원래 발음은 밤이 박다래요. 그러니까요. 박다. 근데 네. 아무도 그렇게 안 아나운서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녹음할 때 알았거든요. 네. 불러봤어요. 밤이 박다. 아, 그 진짜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너무 잠깐 고민했어요. 이걸 내실 말까? 왜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근데 발음 정도는 뭐. 그렇죠. 아예 맞춤법 자체도 틀려서 하는 건 또 많은데. 그래서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네. 밤이 밝다. 밤이 밝다. 갑자기 약간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네요. 예. 다음 사연도 다음 사연은 지인 자매 또 솔로곡이네요. 네. 그러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다. 사라진 이유님. 사라진 이유님은 그 뭐라 해야 될까? 예. 이분도 거의 약간 요즘에 VIP급으로 올라오시는 네.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등장 네. 약간 맞춤 주문하시는 분이세요. 네. 누가 이거 불러주시고 누가 이거 반주해주시고 이런 이렇게 심지어 악보까지도 네. 막 풀스코어 이런 것도 맞아요, 막 맞아요. 예. 오늘도 그러네요. 아무튼 사연은 없고 이 곡이 신진 자매 신진 진행자님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곡을 신청해봅니다. 잘 이거? 어울릴 일 아닌데 네? 뭐래? 가장 어려운 아 가장 어려울 곡일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신진 진행자님에게 가장 어려울 곡일 것 같아서 왜 그런 약간 저를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닌지 그런가? 네 그때 그것도 그렇고 이가훈 진행자님은 지난주 신청곡 그냥 불러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불렀죠. 네 가끔
가끔 저희가 이제 신청곡을 이제 무조건 다 부르기로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경고. 아, 너무 나쁘네. 네. 네. 나쁜 남자네요. 남자분은 아니실 수 있... 여자분 같은데. 네, 여자분인 것 같아서. 네. 네 나쁜 네. 남자는 여기 없습니다. 네, 전 착하고요. 네.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노래가 뭐예요?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목자인데. 근데 이제 전에는 정말 정말 일부러 어려운 곡을 주신 날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주신 거는 약간 제가 좋아할 걸 알고 주신 게 아닌가. 친데레구나. 그렇죠. 말은 이렇게 했지만 네. 너한테 맞는 곡을 줄 거야 알겠다. 그런 게 아닌지 네. 아닌가? 진짜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준 거. 저도 기대가 되네요. 저는 안 들어봐가지고.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교회 가는 길 할 때 약간 그런 거였어요. 지정곡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네. 지인자매 지정곡이라는 보는 순간 난 그냥 제껴요 그냥. 저도 성상. 아예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나는 아예 안 듣고 온 상황이에요. 리허설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 나는 지금 약간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오한방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 듣고 가겠습니다. 맞춤 곡이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딱 신지인의 그거를 잘 살릴 수 있는 취향 저격. 네, 이게 사라진 이유님이 약간 츤데레 느낌 있네요, 진짜. 아님 다음 주에 아 실수했네 이러고 진짜 어려운 걸 가져올 수도. 예, 오한방 한번 보죠. 예. 내 영혼의 가습기.
막 신나님이 트로트 제목 같다. 아 넘어진 세탁기를 일으켜 세운 삼손 강우님. 오 삼손. 삼손. 네. 뭐 있어요 또? 두 분의 비타민 같은 찬양 감사합니다. 메마른 우리 마음은 찬양으로 채워요. 여름의 눈물. 문국경주님 코로나에도 메마른 영혼에도 촉촉함이 필요해요. 오 이거 약간 CF 카피 같네요. 그럼 약간 물이라도 이렇게 뿌려서 아 비를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괜찮네요. 네. 근데 이게 오한방 할 때 채승희님이 오늘 두 분의 티키타카가 없었나 보네요. 그럼 아 오늘 좀 부족했나요? 어때? 오늘 약간 좀 내가 쳐져 있었나? 그런가? 아닌가? 내가 쳐줬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티키타카가 뭐 매주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티키타카의 끝을 보여드리도록. 네. 주제를 아예 티키타카로 주제를 티키. 오늘은 네. 그런 날. 네, 네, 오늘은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 감사합니다. 많은 사연들도 보내주시고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오한방은 어떤 거 할까요? 저는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저는 그 문국경주님 거. 코로나에도 메마른 영혼에도 촉촉함이 필요해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게 약간 좀 주제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걸로 할까요? 딱 맞네요. 예, 네. 그 문국경주님 걸로 오한방을 하고요. 마지막 사연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쿵 강호 선교사님, 지인 공주님, 내외님들 모두 내야 다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선교사님 이제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드디어 격리 해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장기침이 너무 심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목소리가 예전만큼 나오지 않고 안아서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즐겁게 찬양하는 목요일이니까 열심히 채팅도 남기면서 찬양 들을게요. 신청곡은 온전케 대리 선교사 골라주세요. 솔직히 뭘 고르실 줄 알 것 같지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뭘 고를 줄 알지? 과연 맞췄을지. 네, 저는 온전케 대리를 골랐습니다. 맞네. 네. 온전케 대리 선교사를 부르기에는 너무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선교사에 대한 네, 저 곡 자체 가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그렇죠. 네, 마지막 이 찬양은 또 사순절에 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일 것 같네요. 네. 근데 오늘 괜찮으셨나요? 마무리하면서 인사 나누시고 네. 예, 오늘 오랜만에 또 같이 뵈서 목이 덜 아프네요. 저는 성교사님 목이 아프시겠지만 괜찮습니다. 네, 아 괜찮네요. 네, I'm fine. 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은 건강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 기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약간 경험상.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찬양 온전케 대리 컴플리트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 안에 온전케